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예상보다 길어져서 저희 필로네 숲에서 저장을 했었고요. 마늘로 가야 되는데 저장만 되네요. 반대쪽으로 나가면은 이벤트를 할 것 같아서 반대로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정문 쪽에 그 이름 모를 캐릭터가 있는데 여기다 이벤트인가요? 하프를 쓰는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답이나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답이 또 잡았어요. 세 마리 다 잡았고요. 앞에도 한 마리 있네. 또 잡을 게 있나? 여기서 요거 힌트였나? 뭔가 나왔습니다. 나비가 보이면 하프를 연주하면 말하는 가십스톤이 나오나 봐요. 잡을 수 있나? 실패했습니다. 아무튼 하늘로 올라갈까요?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연주에 대한 실마리를 들어볼까요? 학교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. 교장실이 어디지? 플라이 선생님이요. 아, 여기가 교장실이었죠. 불러주세요. 두 개의 큰 날개를 빛지탑으로 인도할 지니.
거라는 소리 같은데. 일단 광장에 있는 탑이란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. 여긴가? 문이 잠겨 있는데. 못 들어가네. 상관없습니다. 그러면은 빛의 탑이 광장에 이게 등대 같긴 한데 여신상이고 이거는 뭐 보물 상자. 근데 지금 열어볼 생각은 없어요. 먹히게요. 지난번에 풍차를 돌렸지 않나? 풍차가 하나 더 있나? 필론의 숲으로 이게 빛의 탑이네. 풍차를 눌렀던 기억이 있는데
쇼핑몰로 가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전에 빅시탑에 한번 올라가 보자. 그래서 전주하는 것 같은데 차를 돌려서 뭔가 해야 될 거야. 소개하는 아저씨 가볼까요? 소개하는 용기 사용합니다. 에이! 하? 공석이 필요한 것 같은데 다행히도 고대에 꽂히네요. 꽂힌 건가요? 다오징이 추가됐고요. 다중이 있으니까 그냥 가보죠. 자, 이쯤 나와서 이쪽 방향을 가리키는데 그러고 보니까 올테나사에서
뭔가를 보기는 했던 것 같긴 한데 신경 나쁘게 필로네스 라네르 거기서도 뭔가 동그란 원판 같은 거 본 것 같은데 이쪽이죠? 아 저기 아 이쪽에 체험 같은 게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나비가 있는 것 같아서 잡으려고 했는데 다 가네. 귀여움. 인광석을 얻었고요. 내려가 볼까요? 여기거든요. 비처럼 날라오네요. 자, 그러면은 하늘로 가면 되겠습니다. 미네랄 링크. 그러니까 탄이 많은데 세 개만 주워가죠. 그러면은 하늘로 사과주는 공간 이벤트는 좋네요. 바닥에 던지고 떠났습니다. 꼬맹이 잔들 이벤트를 만나고 있죠. 아직도 할 생각은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놀고 있는데 대충 있죠. 맞춰놓으면 빛나나요? 안 빛나네요. 어디까지도 탑을 향하도록 돌려야 되나 보네요. 자, 불이 켜지겠죠. 켜졌네요. 저번에 반대쪽을 돌려놨으니까
내려서 그런 거 이벤트 같은 세탁은 모션이 더 오래 걸릴 테니까 뛰어가 보일 거야. 이거라면은 거대 폭풍에 구멍이 뚫렸던 거 같긴 한데. 안에 집도 있어요. 빛을 쏴주려나 봐요. 그러면 똥 하고 돌려서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? 말이 벌써 있으나 아무렴 가짜 조신이 됐어.
관점에 위치했고요. 얘네들은 돌들을 좀 치워야 되는 것 같아요. 중간에 얘를 좀 보죠. 위에서 쳐주고 알 수 없는 퍼즐이긴 한데 위로 보죠.
당신이 소용해서. 용기가 필로 돼지인가 봐요. 필로네. 말이. 불이. 필로네의 숲으로 가야 되는데 가자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